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풍경 표현전에 참여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의 매체들이나 이야기들을 이전 작품들이랑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작품들이 변해 왔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자,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작품들은, 제가 작품에서 쓰고 있는 매체들이 분필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의 별이나 그 작품 안에 있는 풀 이미지들은 또 다 분필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분필을 사용하게 된 게 이제 2008년도 작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 1년을 지내면서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를 도왔는데 거기를 봉사활동을 1년 하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작품에 담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노래하는 양문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거기서 키웠던 앵무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앵무새가 전혀 앵무새처럼 보이지 않는 앵무새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은 밥을 주는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한 앵무새는 말을 안 해서 밥을 못 먹고 죽고 한 앵무새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밥을 먹는데 이런 앵무새를 캄보디아 현지인에 좀 비유를 했어요. 미래를 보지 않고 밥만 보고 먹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작품이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추억들을 칠판 페인트 위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계속 전개해 나갔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 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것 같다. 이거는 누군가의 얘기인데 제가 다시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는 저의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캄보디아가 아닌 좀 다른 주제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도 손전 등으로 관람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거는 바로 지금 보시는 2010년도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 작품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 공간이 두 곳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요. 밖에는 그냥 화이트 큐브 일반 갤러리 공간이고 그 문을 열면 이제 캄캄한 공간 안에서 관객들이 프레시를 들고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작품을 보는데요. 밖에 있는 작품, 네, 그림 작품들은 이런 이미지예요. 지금은 이런 이미지들이 더 확장되어서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네, 형식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네. 이 공간은 천장 이제 7m, 바닥 7m, 14m 공간 안에서 제가 목탄으로 드로잉을 하고 텍스트를 써서 관객들이 이렇게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에서 찾아가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건데요. 이 시기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로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제 삶을 캄캄한 제 삶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까? 앞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과정들을 작품으로 좀 보여준 그런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2012년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전의 작품도 그렇고 지금 작품도 그렇고 공간 전체를 저는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드로잉을 설치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뭔가 전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그 공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저에게 주는 느낌들이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맞춰서 공간 설치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참여 미술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금판들이 다 종이거든요. 이제 종이에다가 드로잉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드로잉을 하고 이 전시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인들을 모아서 종이를 주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써서 이런 식으로 관람을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가까이 가면 또 자신이 비춰지기도 하고 글을 읽으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냥 이게 라디오에서 들리는 사연들도 있고 또 누군가가 또 옛날에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또 기록식으로 일기식으로 써놓은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설치 작품은 저기 보시면 그 제목의 중간에 슬러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래서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이미지이고요. 이게 약간 종이가 두꺼워서 거기에 새겨지는 느낌으로 볼펜이나 이렇게 쓰면 좀 눌려서 새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 게 우리가 조금 오래도록 이렇게 남겨야 하는 글이나 옛날에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거는 돌판에 새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사소하고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굳이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새기고 기록하는 느낌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설치입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이렇게 작품 설명드렸지만 뭔가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 나갔었는데 그 다음 작품이 새벽 이제 4시에 등산을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3명의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구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1년을 지내고 떠나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함께 앞산을 등산하는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전시 공간 안에서 계단이 공간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작은 갤러리 안에. 그래서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이제 해 뜨는 거를 다락 방식으로 올라가면 보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처음에는 앞산이라는 너무나 가깝고 저에게는 동네 같은 이 산을 오른다는 게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몸만 갔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조명도 손전등도 챙기고 뭐 음식도 챙기고 사진 카메라도 챙겨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등산을 같이 하고 해 뜨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느낀 게 아무 기억이 별로 안 난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특별한 산이 아니니까. 주변을 안 보고 그냥 그 친구들이 가자 해서 그냥 올라갔다 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3 강원대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영원히 있을 것만,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아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등산을 갔을 때의 느낌,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면에다가 다 채우고요. 이제 손전등으로 이렇게 작품을 관람하는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연장이 내 풍경 표현전에 전시되고 있는 Who Am I 작품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하나의 경험이긴 한데, 저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너무나도 쉽게 주변을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주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저의 일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전시 공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네, 제가 있는 작업실에서 해가 뜨는 영상이 계속 나오는 작품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손전등으로 비춰보면은 이렇게 산에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비쳤을 때 오히려 저기 벽에서 해가 뜨는 느낌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네. 다음 작품은 제가 이렇게 계속 공간에다가 크게 설치 작업을 하다가 조금 작은 작품으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How Can I Be Happy At? 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 작업에서 주제가 되는, 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상황이 열리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나중에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제가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마음이 얼굴에 써 있어, 이렇게 밤이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온통 예민해져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뭔가 마음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교환 작가로 갔을 때 중국에 가기 전에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관광 사전을 하나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뭐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얼마인가요? 이거 그런 기본적인 회화를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거랑,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진심이 얼마인가, 아니면은 그 인내에 대해서 이게 한 원샷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시를 할 때 중국 사람들도 재밌게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양문이가 2008년도 시작했는 것처럼 비슷한 매체로 중국에서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해가고 있고요. 다음 작품이 보시면 네, 조금 다른 매체가 보이시죠? 네, 화산지 먹 작업인데요. 제가 전공은 한국화 전공이에요. 한국화 전공인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빈민촌에 있다 보니까 먹이나 화산지 이런 매체보다 오히려 분필이나 뭐 서양화라고 할 수 있는 서양적인 뭐 페인트나 이런 작품 매체를 쓰게 되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 매체들을 다시 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국에 있었던, 중국에서 제가 관찰하고 보았던 이야기들을 캄보디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손은 항주라는 곳에 있었는데 항주 서호라는 호수 중간에 금소가 이렇게 덩그라니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소가 왜 있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래 항주라는 곳이 아주 옛날에는 금소라는 뜻을 가진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원체 이 동네가 부유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부유하고요. 정말 중국 가서 아, 정말 부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냥 든 생각이 사람들이 참 많이 부유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음식이 차고 넘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 서호에 잠겨있는 소와 이제 배부르지 못한 그런 작품을 네 작품이고요. 다음 작품도 제가 서호에서 느꼈던 그 풍경들 그리고 이미지들인데 그 서호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항상 저도 저렇게 벤치 앞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 섬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냥 바라만 보는 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구나. 근데 좀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게 많지 않은가 못 간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네,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괜찮은가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한국에 와서 작품을 할 때 너무 많은 또 생각들이랑 고민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뭔가 저런 대자연 앞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작업실에 저런 대자연을 그려놓으면 자연 앞에서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엄청 스케일이 큰 곳에서. 그래서 저의 생각이나 고민들이 먼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숲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뭔가 길이 안 보인다, 내 앞에 길이 없는 것 같다, 뭐 숲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막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스케치를 할 때 뭐 노트나 스케치북에 사막에 그냥 사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길을 헤매는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작품을 뭔가 팝업아트처럼 그리고 포토존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 사막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울 수도 있고 뭐 방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념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사우디에서 대구를 놀러 온 어떤 친구가 작업실에 왔었어요. 이 작품을 할 때 그러면서 아, 우리는 진짜 별을 보고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아 그렇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었지 하늘에 벌써 방향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지금 상황만 보고 길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포토존 작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제 작품들의 양이 등장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이 좀 소처럼 생겼죠. 양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양을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양이 멀리는 엄청 잘 본대요. 멀리는 엄청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거를 못 본대요. 저는 멀리는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저기 가고 싶다는 그런 목표. 근데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닌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런 양을 인간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양은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뭐 벼랑 끝에 있거나 하면 이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양의 고집이 너무 세서 도우러 왔는데 양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데려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랑 진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양이 작품에 좀 많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올해 초에 전시했던 저의 개인전인데 지금까지 보신 작품들이 이야기들이 엄청 많죠. 제가 여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도 제가 오키나와를 여행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일기처럼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광목천에다가 쓰고요. 이렇게 설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미지들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키나와를 이 오키나와가 주제는 아니고요. 오키나와가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의 마음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회복돼서 와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진짜 회복이 거기서 되었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쉼을 진짜 누리고 왔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런 쉼을 못 누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사진으로는 너무 너무 좋은 해변 비치 리조트 가서 이렇게 쉬는구나 했는데 날씨도 안 좋고 뭐 상황도 다르고 이러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랑 너무 다르고 오히려 거기 갔을 때 작업실을 되게 많이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를좀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길게요.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 바로 전에 제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Who Am I라는 작품으로 제목으로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시는 비슷한 컨셉인데 내용은 조금 다른 원래 이렇게 성인이 될 때, 성년식을 할때 어떤 부족에서는 숲속에서 아이를 그냥 혼자 둔대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그 밤을 새면서 뭐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견디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제삶 속에서도 어쩌면 똑같은 게 아닌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빠가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 이제 가려고. 그런데 좀 그런 숲속에 대해서 다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네, 전시하고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한 컨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 스크랩북이 다 읽어먹고 있는데. 아, 네, 고래예요. 아, 네. 네, 가변 크기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이게 지금 벽면에, 그냥 이런 벽면에다가 종이를 붙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람할 때는 이 앞에 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에 밖에서 이렇게 안을 볼수 있는, 그래서 마치 수족관에서 고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가변 크기라고 설정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고래 상어 제 여행을 할때 계획을 세워놓고 딱딱딱 여행한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 하나는 가지 뭐 나머지는 자유 이런데 유일하게 계획했던 곳인데 거기서 조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을 하고 여기를 꼭 가고 싶었는데 제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온 건 아닌가라는 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벼운 크기입니다. 네. 네. 파스텔이랑 크레파스랑 이제 오일 파스텔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파스텔은 그냥 이렇게 번지는 거고 오일 파스텔은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찰지고 이렇게 많이 번지 뭐 껄쭉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크레파스는 조금 아시다시피 그냥 학생들 쓰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많이 매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를 오일 파스텔을 쓰게 된 게 제가 유럽에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유화 작품을 저는 한국화 전공이잖아요. 유화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화를 다시 다 살 수는 없고 뭔가 번지고 껄쭉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오일 파스텔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네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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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제 이번에 여행을, 맨날 여행 가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네,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한 달 동안 갔었는데 사실 올해 초에 뭐 오키나와 작품 전시도 했지만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안일이나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너무 많아서 2017년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여행을 가서 느낀 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힘든 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들판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삶이 아닌가. 작품 컨셉이 지워지는 거, 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부딪혀서 지워져도 되고 나왔을 때 묻잖아요. 그게 묻는데 묻는 것을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뭔가 때타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밝은 데 나오면 아는 것처럼 털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DP하고 이렇게 뭐 손본다고 갔다가 나왔는데 손이 이렇게 시커매진 거야. 왜 이렇게 시커매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작품에서는 그림이긴 한데 그림 공간 안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진짜 많고 관객들이 그 안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것들도 많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안에 양이 또 숨어져 있거든요. 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양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양이 있어요. 이 양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나는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가까운 거 모르니까. 근데 멀리 있는 산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정복할 것들에 대해서 뭐 세워나가야 될 수도 있고 정복은 너무 했네요. 그냥 네 그런 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후에마이 이 공간 안에 있는 작품들이에요. 네. 네. 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 대구 미술관 공간 안에 있는 불을 켜고 봤을 때 이미지들이고, 네, 그 안에 풀들이, 이제 분필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양한 색깔들을 쓰고 있고 처음 보셨던 그 앵무새 있죠? 그 다 분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분필을 계속 쓰다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는 풀들만 흰색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작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전시를 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 작업실이고요. 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썰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화산지 작품들도 설치처럼 작품을 하고 이런 팝업 카드처럼 친구에게 편지 쓰듯이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 거기 교환작가 있을 때 이게 빈 창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냥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화 전공이다 보니 이렇게 매체 쓰는 게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목탄 드로잉으로 이제 숲속에 있는 것 같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작가님 네. 설명하실 때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양은 멀리는 볼 수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본다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양이 그렇게 조금 그 성 네. 네. 그 설명 두 가지를 하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이제 양이 중복돼서 자주 등장을 하고 해서 느끼는 것이 작가님이 양이랑 조금 이렇게 본인을 양이 많이 비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저 양에 많이 비유하는 게 저랑 정말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제 상황들이 좀 버거운 순간들마다 너무 앞이 안 보이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또 해결이 되는데 그때 느끼는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네. 그 작품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화의 그 안에 내 설치된 그 회화 작업들 중에서 양이 거의 이제 정상에 있는 네. 그거 보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이 양은 이미 정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은 본인이 정상에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네. 정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네,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구하고 지금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항상 약간의 불안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지금 작가님의 모습이랑 저는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네. 이게 제가 작품을 할 때 최대한 저다운 작품을 하고 싶어 하고
저가 좀 많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래야지 뭔가 작품의 진정성이랄까요? 제가 작품으로 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저를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작품 위에 그것도 다 분필이거든요.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이제 전시 기간 동안 3개월이기 때문에 또 많이 흐려지는 그런 내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 작품 시작할 때 보면 분필 사용하시잖아요. 네. 특별히 분필을 재료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그 빈민촌에 있는 학교는 칠판이 우리가 쓰는 칠판이랑 다르거든요. 엄청 오래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깨끗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전 수업, 그 전전 수업 모든 것들이 다 얼룩으로 남아있고 그 위에 다시 또 수업을 하는데 그게 마치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 생각들 지워진 거,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거,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해서 분필을 이제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모습, 지금 딱 완성됐을 때 찍었는 건데 지금 다 지워지고 없거든요. 네. 그런 저는 이제 작품을 회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긴다고 하는 것보다 작품 자체를 약간 설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렉션이라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못 팔 것 같다. 네, 분필 말고 다른 매체를 좀 연구해보지 않겠냐. 네. 질문이 보존에 보존시킨 작업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이미지 속에 텍스트 있거나, 아니면 제목이 이 작업의 명칭이라는 거는 어떤 설명이나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작가로서 연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다 있는지. 네, 다. 네네네. 네. 그 옆, 이 작품은 제 일기에서 다 가져왔는 텍스트이고요. 거기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때 썼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작품에서 텍스트가 정말 많아요. 많은데, 텍스트가 없는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저는 작품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밖의 텍스트로 그 텍스트가 주는 여기 있는 그 한보디아어랑 같이 있는데 제가 텍스트를 좋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저한테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림으로는 제가 그걸 다 못 전하니까 얘기를 글과 함께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전시는 아예 텍스트거든요. 옆에 완전 강목천으로 다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림 말고 내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뭔가 일기에서 꺼내와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한 네. 게 일기랑 기록이 남겨졌는데 텍스트는 다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반대로 분필이랑 지워지고 그 두 가지 상반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텍스트는 이렇게 기억에 대한 뭔가 지워지는 옛날 추억이 지워지는 그래서 분필을 썼고 다른 텍스트들은 굳이 이렇게 분필로 그 텍스트를 쓰지 않고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냥 그 매체에 따라서 그 설치하는 환경이나 제가 하는 컨셉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여행을 다녀왔고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나 미리 고쳤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 시작을 할 때 장면을 이제 구상을 네. 그 거기 그 시작점이 되게 궁금해요. 전체적인 거를 아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구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퍼즐 같이 한 부분 한 부분 이제 그리고 만들다 보면 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서 액자를 주었어요. 큰 액자. 액자를 줬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면서 매일 그냥 봤어요. 여기 머그리지. 머그리지 봤는데 아, 내가 키웠던 양문이가 갇혀있는 새장 같다. 이래서 그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리면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요. 그리면서 해나가고 그리면서 저도 다른 이야기로 샜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를 보면서 생각하고 거기서 연상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전시 공간에서 작품 했을 때는 이 공간은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뭘 그리지? 무슨 작품을 하지? 근데 그때 이렇게 전시가 비어서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데 제가 문을 딱 여는데 저기서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엄청 많은 경험들이 있고 엄청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외부로부터 뭔가가 딱 비춰질 때 뭔가 꺼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제가 전시 공간을 보러 갔을 때 느꼈던 느낌들을 작품으로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보는 작품을 했고요. 이 공간도 처음에 이 전시 공간을 이제 전시하도록 제가 딱 배정 받았을 때 보시면은 이게 타원으로 이렇게 입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반적인 전시 공간 이렇게 사각형이랑 다르잖아요. 그때 약간 무대 같다, 소극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극장이면은 약간 방음 시설이 있는 이런 형상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게 방음 벽들처럼 그런 이미지로 연상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풀어내 가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공간을 네. 현재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시가 되는 공간에서 뭔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같이 합쳐서 그 안에서 뭔가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조화를 만드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미술관 공간이고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어차피 파티션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시 공간에서 방해가 되지 않고 제 작품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조금 연구를 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5분간 쉬고 네.